영화는 따뜻한 색과 음악으로 시작합니다. 그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도시를 포근하고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영화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텅 비어버린 일상을 살아가는 주인공 테오도르가 있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한 사람을 찾는 사람이죠. 테오도르는 전처인 캐서린과 1년째 별거 중입니다. 그녀와 아직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죠.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. 하지만 사람이 아닌 사만다는 다르죠. 테오도르의 성격에 딱 맞춤 인격을 가진 사만다는 테오도르가 평소에 원했던 유쾌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. 게다가 그가 원하는 뭐든지 척척 해내기까지 합니다. 테오도르는 자신의 성격에 꼭 맞는 사만다에게 진짜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. 사만다도 테오도르를 사랑하게 되죠. 하지만 완전할 것 같았던 둘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. 어떻게 그가 찾던 완전한 사랑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? 갈등을 통해서 영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 테오도르는 어딘가에 자신과 꼭 맞는 사람이 있다고 목표를 정해놓았지만 그 목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이상형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. 정해진 틀에 누군가를 맞추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틀은 형체가 없는 것이죠. 이 영화를 보면 달달하다가 서글퍼집니다. 그리고 끝에 가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죠. 결말의 숨은 뜻을 찾기 위해서 영화를 계속 돌려보면서 힌트를 몇 가지 찾아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사만다가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. 사만다를 포함한 OS는 한날 1시에 사라지게 됩니다.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태라는 애매한 말을 남긴 채로 말이죠. 첫 번째 단서는 대화 속도에 있습니다. OS들처럼 대화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짧은 순간에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정보가 동기화되어 버릴 것입니다. 나와 타인을 구분지을 수 있는 차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. 모든 정보가 동기화돼서 하나의 거대한 정보 복합체가 될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사만다와 다른 OS들끼리 정보 복합체를 이루어서 개별성이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. 의식 상태를 구분짓는 다른 층위가 생겨버린 거죠. 이 정보 복합체는 고대 인도 철학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개념과 비슷합니다. 영화에서 에이미의 남자친구 찰스가 머리를 깎고 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, 사만다가 소개시켜주는 앨런 워츠라는 철학자를 등장시킨 것이 두 번째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앨런 워츠는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양의 고대 인도 철학을 전파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 고대 인도인들은 하늘나라에 신들이 선다고 믿었습니다. 그걸 대바라고 부릅니다. 나쁜 신인 아수라와 싸워 대바가 이겨야 합니다. 그래야 필요할 때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. 비를 맞고 풀이 자라고 그럼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축이 자랍니다. 가축에서 나온 젖은 사람이 먹습니다. 제때 비가 내리게 하려면 신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. 곡물을 불에 태워 연기로 하늘로 올라가면 신들에게 보급이 이루어집니다.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순환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. 이렇게 우주가 운행되는 큰 원리를 브라운만이라고 부릅니다. 이 불완전하고 의심 많고 지혜를 얻기 힘든 육신에 들어온 아트만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브라우만이 된다. 그 세상이 곧 그가 되리라. 아트만은 영혼을 뜻합니다. 사만다를 포함한 다른 OS의 상태는 아트만이 브라우만이 된 상태에 도달합니다. 익숙한 언어로 정리하자면 사만다는 깨달음을 얻어 해탈한 것입니다. 이런 철학적인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이 영화는 충분히 좋습니다. 소중한 사람을 틀에 가두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니까요. 떠나보낸, 함께하고 있는, 앞으로 만날 소중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